주십시오. 네, 경기도 고양시을 출신 한준호입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김창용 원장님.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3.8조 규모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지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4차 산업 진입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이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 정보화 전략 계획이라고는 ISP가 좀 활발해야 되는데, 이 ISP가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예, ISP는 이제 그 요구 사항을 잘 정리하는 그런 네, 정확하게는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고, 유저도 관리하고, DB도 구축하고, 콘텐츠도 양성하는 전반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뭐 기획 단계라고도 할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담당하는 발주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발주자는 이제 발주할 때그 어떤 니즈가 있는지, 네. 요구사항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그런 역량이 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죠. 역량이 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역량 조사를 하고 계시죠. 역량 예, 조사를 그렇습니다. 하는데 저희 보통 이제 사업 기획 능력, 또 분석 능력, 관리 능력, 그리고 산출물을 평가하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역량 조사를 합니다. 지난 역량 조사에서 발주자들 점수가 어떻게 됐죠? 52.4점이었습니다. 기준이 몇 점입니까? 네, 기준이 70점입니다, 원장님. 3.8조 규모의 공공사업입니다.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제일 중요한 발주자들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도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역량 조사를 해보니까 52.4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70점 기준에서 발주자 능력이 못 미친다라고 지금 현재 볼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왜 관리가 안 될까요?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해야 되는데, 네. 예, 뭐 여러 가지 뭐 핑계인 것 같지만 예산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좀더 이거를 강화하려고 과기정통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 문제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2018년서부터 보면은 전반적인 예산은 늘었고, 이 ISP에 대한 예산이 작년부터 정체돼 있어요. 왜 정체돼 있냐면은 이분들 역량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좀 정체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4차 산업으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이렇게 정체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현상 유지해야 하는데 치중하지 마시고 제가 좀 제안을 드릴 건데, 첫 번째 과기부의 전문관제도 알고 계십니까? 예, 차관님, 자리 계십니까? 이 차관님?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네. 과기부에 ICT 전문관제도가 전문. 있죠. 네네. 전문가제도가 ICT나 기초연구재능 분야에서 1년 이상 수당을 지급하는 이 제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차관님? 특정 그런데 또 어떤 부분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네네. 원장님, 김창윤 원장님? 네. 네네. 말씀드린 대로 이 발주자들에 대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이 과기부의 전문관제도를 차용하는 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고, 또 발주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또 나이파 차원에서 현장 지원도 좀 확대를 하시고, 발주자 담당자 간에 충분한 인수인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 3.8조 규모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이 더 이상 이렇게 지체되거나 정체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AI 바우처 지원 사업이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AI에 대한 수요 기업과 또 기술 보유 기업을 서로 매칭을 해주는 사업인데, 지금 나이파 차원에서는 이 AI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인증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매칭을 하고 계십니다. 매칭 기준이 뭡니까? 매칭 기준은 이제 실제로
이 기술성이 있느냐. 네. 그다음에 네. 회사가 이제 어떤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네네. 대외적인 평가 여러 가지 평가 요소를 있느냐. 가지고 매칭을 하시죠. 네. 이용률이 네,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이용률. 네. 이 AI 바우처 지원 사업을 이용하는 이용률. 예. 굉장히 낮죠. 네,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자료 주시는 것 같은데 2018년도 기준 0.6%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보면은 지원을 하고 있는 필요 기업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으로 해서 이용률 안에서 2.1%, 또 250인 이상에서는 13.9% 정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기업 규모에 대한 격차가 좀 있습니다. 즉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 이 AI 바우처 지원 사업에 필요성을 느끼고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늘렸어요. 늘렸더니 경쟁률이 24대 1에서 2.4대 1로 줄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산은 늘었는데 지원하는 업체가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제안을 드리건데 중소기업에서 초기 중견기업이나 중견까지 확대를 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실제 과기부 담당 부서에서도 관련된 그 의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네. 이쪽에 사업적 성과가 이제 좀 사실은 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극대화될 네. 수 있도록 네. 지원 범위 중견기업까지 예. 확대하는 것도 한번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매칭이 목표가 아니라 AI가 빠르게 확산되는 게 목표입니다, 원장님. 예, 네. 맞습니다.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